이번 도쿄올림픽은 한국의 선수들에게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역대급인 올림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거운 축제에서 다시금 일본의 음침한 의도가 드러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구조물이 올림픽 신규 종목인 스포츠 클라이밍에 결선 볼더링 과제로 출제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5일 일본 도쿄 아오미어반 스포츠파크에서 진행된 스포츠 클라이밍 결선에서 볼더링 3번 과제의 디자인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커뮤니티 등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파만파 번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서로 내가 예민한가 싶었는데 다들 같은 생각을 했나 보다라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비판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스포츠 클라이밍 측은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주최 측은 5일 오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우리는 이 군기 혹은 군기가 지닌 의미를 홍보할 의도가 아니었다. 우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디자인을 사랑한다고 하며 해명인지 뭔지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는데요. 모두의 예상대로 주최 측의 해명은 오히려 비난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해명글에 대해 국내외 네티즌들은 미적인 점에 집중했다면서 홍보할 의도가 없었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인가. 이 디자인을 사랑한다고 우길기를 홍보하는 건 관여할 바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당장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라 등 비난 여론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김자인 선수도 다시 글을 올려 난 많은 일본인 클라이밍 선수들을 좋아한다. 하지만 이것은 줄곧 한일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었다. 그들이 굳이 이 디자인을 볼더링 과제에 적용했어야 했나 의문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제 뭐랄까 이런 모양은 전 세계 어딜 가도 있잖아.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 좀 더 다른 곳에 시선을 두면 어때? 본격적으로 정부는 우길기에 대해 일본의 깃발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교 단절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나라의 우길기 문제를 알립시다. 우길기 반대 국가에게는 그 국가의 국기도 반대합시다 등의 비아냥 가득한 반응과 역사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궁금해지는 말이 줄을 이뤘습니다. 올림픽에 정치적인 성향을 끼워 넣으면 안 된다고 내내 강조하면서도 본인들은 거기서 제외하는 이상한 일본의 논리는 해외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이러한 일본인들의 이중성을 이해하기 어려워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논란은 일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한국 탁구 여자 대표팀 전지희 선수를 향해 중국 네티즌들이 얼굴도 통째로 성형했냐, 성형하려고 한국에 갔냐 등의 말로 조롱을 하였으며 지난달 28일 여자 단식 8강 경기 직후 중국 SNS의 웨이보에는 전지희 선수의 귀화 전 이름인 텐즈시 성형이라는 검색어가 상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전지희 선수는 오히려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올린 후 쌍수 77만원 주고 했다라는 쿨한 답변과 자기 자신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중국의 트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5일 중국의 일부 매체들은 2016년 리우 올림픽 배구 경기 당시 김연경 선수의 식빵 발언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이 맞붙은 여자 배구 A조 경기에서 김연경 선수는 작게 욕설을 내뱉었고 이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담겼는데요. 이를 본 한국 네티즌들은 김연경에게 식빵원이란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 조별리그 3차전에서 한국의 김소영, 공희영 선수와 중국의 천칭천 자이판 선수가 맞붙었을 당시 천칭천은 경기 내내 워차오, 차오라는 중국 욕설을 반복적으로 내뱉었습니다. 이는 영어 욕설 FO와 동일한 의미로 천칭천이 욕설을 내뱉은 사실은 외신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졌습니다. 무관중으로 치러진 경기장에서 천칭천은 첫 게임에서 졌을 때는 물론 득점을 내거나 팽팽한 접전을 보일 때도 같은 욕설을 해댔습니다. 이 모습은 중계 화면에도 고스란히 담겼고 아무리 봐도 고의적인 욕설이었죠. 여론이 악화하자 천칭천은 웨이보에 글을 올려 스스로를 독려하려고 한 말이라고 했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즉각 대응에 나섰죠.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언론의 이중잣대라며 김연경은 귀엽다면서 천칭천이 욕했을 땐 항의했다고 비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나섰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세계적 축제에 매너 있는 모습이 아닌 그저 한국 트집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들이었죠. 중국과 일본의 비하적인 발언과 그것을 넘은 역사 왜곡은 수년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국내 네티즌들은 이에 질려버린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 국가 네티즌들을 처벌하겠다는 미국 태생의 브랜드가 나타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를 왜곡한 일본과 중국인들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에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기업은 1999년 미국에서 시작한
라카이 코리아라는 브랜드로 2017년 한국 론칭 이후 4년 내내 세계에 한국을 알려오며 최근에는 그 4년의 행보에 종점을 찍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 국제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이 브랜드를 쓰레기, 반일기업,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뭉친 곳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반면에 세계 외신들은 한국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기업,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이 부럽다라는 등 박수를 보내고 있는 곳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수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6일부터 독도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독도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공개하기로 하자마자 일본은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극히 유감이다 라고 전하며 서비스 중단을 요구할 만큼 한국이 독도를 홍보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데요. 2017년 첫 론칭과 동시에 라카이 코리아는 일본의 불매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수익금 중 일부가 독도협회에 후원되며 이 신발의 박스에는 독도 빌롱스 투 코리아,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해외 진출을 막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패션 브랜드에서는 거의 금기사항으로 꼽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성이 안 찼는지 지난 광복절 일본의 우길기를 폐기시키자는 목표로 전 세계인들에게 우길기를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전 세계 우길기 관련 제품들을 모아 광복절 소각 및 전량 폐기시켜버려 당시 일본 커뮤니티가 우길기가 소각되듯 불타올랐습니다. 물론 일본만을 상대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알린 것은 아닙니다. 올해 3.1절에는 한국 문화를 앗아가려던 중국에게 본때를 보여준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엔 한국이 아닌 무려 뉴욕에서 알렸습니다. 트레디셔널 코리안 클로티스.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는 한국의 전통의상 한복이라는 문구와 연예인 전효성이 한복을 입은 단아한 모습이 전광판을 통해 노출되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가 3.1절을 알리고 한복이 우리 것임을 알리고자 진행하였으며 이 광고는 중국과 일본 커뮤니티에 엄청난 논란을 가져옵니다. 당시 라카이 코리아에게 자사의 제품들 뿐만 아니라 태극기까지 찢어서 보내는 의문의 상자들이 빈번하게 발송되었고 라카이 코리아는 이제는 확인하기조차 두려울 정도라고 하며 발송자가 불분명한 제품들은 모두 폐기 처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중국과 일본의 댓글은 도를 넘은 성적인 발언들이 많았으며 역사가 없으면 바로 훔치는 거지라는 등의 왜곡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난 라카이 코리아는 곧바로 역사 왜곡을 처벌할 국제소송의 길을 택했고 3월 초 자사의 홈페이지를 염탐한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중국어와 일본어로 번역까지 하여 국제소송 진행을 공지했습니다. 세계는 이례적인 상황에 이 일을 죄다 보도하기 시작했고 중국과 일본의 언론사는 라카이 코리아를 비난하기 위한 트집을 잡아 반일 기업, 반중 기업으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가 대기업이 아닌 20명 정도의 중소기업이란 사실을 안 중국과 일본 네티즌들은 죄다 비웃음을 치며 저러다 말겠지라고 끝냈지만 3월, 4월, 5월, 6월, 7월 등 계속적으로 국제소송 진행에 관해 공유하며 실제 진행 과정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 과정에는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논의 끝에 한복 광고를 진행했던 뉴욕주에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과 소송을 함께할 미국 로펌을 찾아 계약 검토 중에 있다는 것 등 세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최근인 8월 4일에는 루이스 애닌이라는 미국 로펌과의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로펌은 라카이 코리아와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치열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중국 해커가 가짜 서버를 이용해 도메인 이름을 훔쳤던 사건에 대해 원고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하며 긴 싸움 끝에 승소한 적이 있으며 전문적으로 명예훼손 관련한 소송에 미국 한 부동산 기업은 익명 이메일과 블로그 게시글만을 근거로 그 진실을 밝혀내고 승소하며 수백 명의 문제를 해결한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수개월 동안 일본과 중국을 상대로 국제소송을 함께 해줄 만한 미국 대형 로펌으로부터 거절 이사만을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고생 끝에 만난 해당 로펌은 금액이 얼마가 들던 시간이 얼마가 걸리던 그 뜻을 함께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국제소송은 국내 네티즌들에게도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에게 국제소송의 금액은 클 것이라는 걸 알기에 개개인들의 후원 문의가 이어진 것이죠. 이에 라카이 코리아가 개인의 후원 금액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를 하여도 문의가 쇄도하자 결국 8만원대의 상품을 3만원대로 판매하는 감사박스를 출시하여 이윤이 나지 않는 이 상품의 수익금 일부를 국제소송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큰 반응에 얼떨떨했던 라카이 코리아는 직접 손편지까지 써서 울컥한다, 너무 감사하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국내 네티즌들은 국가를 대신해 나서준 기업에게 감사박스를 구매하여 도와줬고
이 상품은 현재 수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국제소송을 함께하고 있으며 라카이 코리아는 이에 매일매일 후원자 명단을 직접 기입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두 손 뻗고 나서는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국가마저도 방치하고 있는 문제들을 작은 패션 브랜드 기업이 나설 수 있는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당사의 목표인 전 세계의 왜곡된 역사의 사실을 바로잡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